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투바 투표 러브송 아주 트렌디한 하이브리드 팝록 제로 바이 원 러브송으로 컴백해 모아들의 정신 정말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들만의 러브송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투바 투표 러브송 준비되셨을까요? 먼저 네. 수빈 씨 네. 모아를 위한 송. 모아를 위한 송. 네. 다음은 연준 씨.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 계속해서 범규 씨. 그들만의 감정. 그들만의 감정. 이번에는 태연 씨. 아른 벅참 최고. 벅참 최고. 마지막으로 막내 휴닝 카이 씨. 모아만 바라봐. 모아만 바라봐. 아우 감미롭다. 네. 오늘 텐션업 초대석 제로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금덩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희 볼륨 가족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쥐!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타이틀곡이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인데 또 방탄소년단의 RM씨가 가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휴닝 카이 씨. 예. 뭔가 더 또 잘 불러야겠다는 의욕 막 솟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맞죠. 맞죠. 안 그래도 저희가 네. 이제 그 가사 작업에 참여했다고 이제 들었던 날 연습실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RM 선배님을. 네네. 이제 마주쳐서 작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RM 선배님이 멋있게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최대한 멋있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멋있게. 네, 멋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준 씨 어떻게 면허는 한 번에 합격을 하셨을까요? 아, 네, 뭐 그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야? 아, 가뿐했다. 네, 가뿐했습니다. 네. 이종 보통으로 따셨어요? 이종 보통으로 네, 이종 한 번에 원샷 원킬로.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잘 해내셨네 원샷 원킬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취득한 면허로 네. 뮤직비디오에서 폭풍 드라이빙 좀 선보이셨을까요? 네 폭풍 드라이빙 해갖고 뭐 한 30으로 열심히 야. 멤버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30으로 네. 밟으셨다. 어떻게 네. 멤버들은 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느꼈어요? 아니면 좀 불안했어요? 흔들리는 불안함. 흔들리는 불안함. 맞지. 30km인데 흔들려요? 야, 그 길이 되게 네. 안전한 길이라 디포장도로였어요. 아, 그래서 연준이 그런가? 형이 실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맞아요. 차가 엄청 흔들리죠, 그렇죠? 자, 투바투의 인생배팅님이 이번 타이틀곡에서 목 긁는 발성을 많이 쓰던데 괜찮아요? 듣는 모아는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돼요 하셨는데 태연씨 어때요? 이 목 긁는 발성. 목 긁는 발성. 네. 글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성대에 물이 없었어요? 네. 그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항상. 시원해. 자고 일어나면 최고야. 회복이 네. 돼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제가 뭔가 청량이 부르는 날이다. 네. 그날은 잠을 잘 안 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지금 또 짱수빈님이 이번 앨범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멤버들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이 수빈 씨는 혹시 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네. 이거 좀 잘 하시나요? 망설임 저는, 없이? 결단력 짱이어서 잘합니다. 결단력 짱이다? 네. 휴닝 카이 씨는 어때요? 저 생각보다 고민 많이 하거든요. 고민 많이 한다. 결정을 잘 못합니다. 쉽지 않다. 네. 2014님이 멤버들 앨범 컨셉 세 가지 중에 오늘은 U 버전을 입고 왔네요. 네. 저는 오늘 입은 U 버전이 제일 좋은데 멤버들은 어떤 버전을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U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 우선 손 들어볼까요? 네, 전 U 버전. 태연 씨, 휴닝 카이 씨, U 버전이 좋고 또 다른 버전 어떤 보이랑 월드가 있습니다. 네. 보이랑 월드. 그렇습니다. 보이 버전은 누가 좋아하세요? 수빈 씨하고 범규 네. 씨. 그렇다면 연준 씨만 월드 저는 버전 월드 버전을 네, 너무 좋아합니다. 월드 버전을 좋아하신다. 네. 저희 이번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앨범 트랙 털기. 예.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첫 영어 오리지널 곡이죠. 매직이라는 곡인데요. 미국의 라디오 곡 36곳에 등록이 되면서 에드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녹음 전에는 막 워낙에 연습을 많이 해서 다 외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녹음이 끝났잖아요.
솔직히 나는 지금 당장 불러보라고 해도 내 파트 완전 자신 있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저요. 다 저요.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네.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아니 범규 씨. 네. 어떻게 보면 또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다 마법 같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이런 마법, 이런 매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아까 1위 공약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공중파에서도 1위를 해보고 싶고 네. 또 얼른 우리 모아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번 앨범 노래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트랙 이어가 볼게요. 소확행 아니고요. 소악행이라는 노래인데요. 연준 씨, 왜 소악행이에요? 네, 이제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근데 소악행은 그 악이 못된 마음을 갖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거를. 오. 가끔은 이제 못된 마음을 갖고 나만 망할 수 없다. 짓궂게 좀. 그렇죠. 약간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그렇구나. 수빈 씨가 또 가사에 네.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이 가사 구절 어디일까요? 작사한 부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은 똑같이 망해, 다 같이 망해 저주하는 듯한 못된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짓궂은 네. 그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다 같이 망해. 혼자 망하면 억울하니까요. 그치 그치. 네. 소원을 물을 순 없나? 라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영상 중에 이건 조금 물을 수 없나? 이거 없앨 수 없나? 하는 거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제 발자취라 생각을 해서 약간의 흑역사일 수 있어도 저는 네. 남겨두고 싶습니다. 태연 씨는 그렇죠. 절대 하나도 없애고 싶지 않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 이어서 다음 트랙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흐르는 곡은 휴닝카이 씨가 처음 프로듀싱한 노래고요. 태연 씨도 곡 작업을 같이 했다는 디어 스푸트니크입니다. 스푸트니크에게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스푸트니크, 이게 어떤 단어죠? 네, 이제 러시아의 첫 인공위성이거든요, 스푸트니크가. 그래서 네. 전체적인 스토리도 이제 스푸트니크가 이제 동반자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 동반자랑 함께 희망을 찾아 떠난다는 얘기?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그런 노래구나. 네. 휴닝카이 씨, 본인의 이번 첫 프로듀싱 몇 점 주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2점 주겠습니다. 왜? 네. 왜요? 왜요?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4배나 그렇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지. 앞으로의... 조금씩 네, 하려고요. 아직 좀 아쉬워가지고. 네. 그렇구나. 노래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노래 나오기 전에 휴닝카이가 저한테 들려줬었거든요. 트랙을 쓴 게 있다고 한 3개 정도 들려줬는데 네. 야 이거 너무 좋다 했었는데 그게 이 곡이었어. 그 곡이 이렇게 실리게 된 그렇구나. 거구나. 네. 태연 씨가 생각하는 이 곡의 킬링 포인트, 진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달라 하는 거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이 곡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브릿지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대 나오는? 절대 제가 써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부분 네. 이 곡의 제목을 줄여서 디스크라고도 부른다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 해요. 휴닝카이 씨가 디, 태연 씨가 스, 그리고 마지막에 크를 할 멤버는 태연 씨가 지정해 주세요. 자, 휴닝카이 씨부터 갑니다. 디. 네. 디어 모아에게. 좋습니다. 태연 씨 스. 크를 먼저 정하고 가겠습니다. 누구 할까요? 자, 크 내가 기가 막히게 크 할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수빈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손 안 들었는데. 네. 디어 모아에게. 스. 디어 모아에게. 스페셜한 저희 컴백 무대, 너무나 멋진 무대 만들어 주신 우리 최고 이 시대 최고의 음악 방송 뮤직뱅. 수빈 씨 마지막 크. 크레이지 뮤직뱅크 너무 좋아요. 미치도록 좋다 뮤직뱅크.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트랙 넘어가 볼게요. 혼돈의 장 Freeze.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 Frost인데요. 시작 부분에 웃음소리가 휴닝카이 씨라면서요. 예. 이 웃음소리 어떻게 휴닝카이 씨가 맡게 됐어요? 이거 한 명씩 했었는데 웃음소리를? 네.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이제 잘 어울리는 웃음소리를 골랐는데 제가 당첨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준 씨가 가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던데 맏형으로서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운명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운명이요? 네. 저희 모아분들과 끝없이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스. 사랑합니다, 모아분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트랙 탈기였습니다. 예. 신다은님이 노 룰즈 직캠 너무 많이 봐서 춤 다 외우고 응원법도 다 외웠잖아. 예. 예. 엄청 많이 보셨나봐요. 전다혜님은 노 룰즈에서 골반을 돌리는 춤이 있는데 멤버들 피셜 누가 제일 맛깔나게 잘 돌리는 것 같아요? 하투하투 해주셨는데 전 이건 수빈이 형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연준 씨 웬만하면 골반에서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근데? 인정합니다. 수빈이가 너무 잘 불려줬어요. 수빈 씨가 최고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장난 하나? 장난 둘 님이 지난번에 휴닝이, 태현이, 수빈이 사복 대결했잖아요. 맞죠. 그때 수빈이 진짜로 삐친 거였어요. 반바지 진짜 좋아하는데 유유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희 수빈 반바지 사건의 전말 광고 후에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민지님이요. 저는 수빈이 투표했습니다. 삐지지 마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빈씨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휴닝카이 네. 태연씨와 함께한 사복대결 당시 진심으로 삐쳤습니까? 에이, 그게 뭐라고 제가 또 삐지겠습니까? 그냥 연기한 거죠. 아, 그냥 에이. 진짜 삐진 건 아니었다. 그럼요. 막 나는 영원히 반바지를 안 입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 이때 이제 네. 사실 이렇게 세 명이 옷을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세 명인데 이제 아, 내가 너보단 잘 입는다, 너보단 잘 입는다 이렇게 세 명이 또 투닥투닥 해갖고 이제 서로 일어난 서로. 해프닝인데 네. 투표를 올렸더니 이제 제가 꼴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진짜 안 입는 편인데 네. 반바지를 입고도 꼴찌를 했으니 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입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바지에 그냥 정이 뚝 떨어지셨구나 그날. 네. 원래도 안 입었거든요. 삐치진 않았지만 다시는 안 입겠다. 다시는 안 입겠다. 삐진 건 아니다. 9453님이 연준이 광고 나갈 때마다 너무 기깔나게 연기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연준이 광고 주세요. 유유. 표현력 최고 연준이. 이번 타이틀곡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미션을 갑자기 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 타이틀곡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이 제목을 아예 그냥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을 그렇죠. 야, 이 몸으로 아주 그냥 표현을 야무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승희님이 프로스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휴닝의 웃음소리 똑같이 해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휴닝카이 씨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똑같이 합니다, 진짜로. 네. I'm so shocked. 와, 잘한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웃음소리인데. 네, 진짜. 와, 대단하네요. 지금 또 지태희님께서는 이 웃음소리를 멤버별로 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해볼 수 있는데. 네, 아니, 또 네. 자기만의 재해석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연준 씨부터 들어볼까요? 아, 이거 좀 실제로 했다가 웃었거든요, 나. 네. 네. I'm so shocked. 약간 마지막에 찐 숨까지. 제가 실제로 할 때 좋은데요? 최고다. 숨이 가파갖고. 하긴 이게 꽤 길어요. 네, 길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숨이 괜찮으세요? 아, 숨이 가빠서. 네, 안 되더라고요. 아, 좋은데요? 자, 이번엔 태연 씨 버전 들어볼게요. 네, 제가 유일하게 이 오디션에 참가하지 않은 멤버예요. 이번에 한번 시도. 쉽지 않아. I'm so shy. 잘했는지 알 것 같아. 쉽지 않아, 진짜로. 아, 이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웃어야 돼서 힘들구나. 쉽지 않지. 자, 이번엔 수빈 씨 버전 들어볼게요. 나 이런 게 진짜 못하는데.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디션 참가했어요. 저도 이거 참가했었습니다, 오디션. 네.
I'm so shy. 어, 잘하네. 웃음 소리는 잘하네. 어, 마지막 약간 악동 같은 웃음 제대로였는데 어, 좋았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범규 씨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약간 현실 네. 반영해서 제 웃음 소리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I'm so shocked. 어, 뭐야? 어, 좋았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어,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윤슬피님이 콘서트 다시 하면 모아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예요? 하셨는데 어, 어떤 노래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세요? 이제 딱 콘서트를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다 이 기다리던 시간이잖아요. 모아 여러분들께. 그래도 전 이제까지 제대로 못 보여준 땀이라는 곡에 곡을 아, 맞아요. 보여주고 싶긴 해. 휘닝카이 신땀.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 조금 더 오래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나누나님께서 어, 우리 토끼이들 반전대 잘해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사랑 고백해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저희 한 분씩 혹시 반존대 느낌 살려서 카메라 보면서 사랑 고백 한 분씩 한번 반존대 느낌 살려서 갈볼 수 있을까요? 태연 씨부터 한번 딱 카메라 바라보면서 반존대로 사랑 고백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냐?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급존대. 어, 좋습니다. 수빈 씨. 네. 어, 턱을 괴고 계세요. 누나 밥 먹었어? 난 아직 안 먹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사랑 고백이야? 아, 사랑 고백. 어, 같이 먹을래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휘닝카이 씨. 누나 누나 있죠? 누나 누나. 저 누나 좋아해. 아, 아 뭐야? 그치? 어, 이런 반전대 좋죠. 자, 범규 씨요. 혹시 그거 알아요? 어? 사랑해. 사랑 고백. 반전대 맞다 아님? 찐 사랑 고백. 아, 완전 반전되죠. 정색해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멤버들끼리 서로 보기 약간 부끄부끄해서 그런 건데.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연준 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그쪽이요. 어. 어, 되게 귀엽네. 어. 뭐야? 잘한다. 어, 잘한다. 좋습니다. 어, 자, K1221님께서 우리 애들 풍선 아트 시켜주세요. 우리 툭깅이들 깨물 아트 정말 잘합니다 하셨거든요. 깨물 아트 또 풍선 아트. 풍선 아트에서 또 깨물 아트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풍선 아트가 뭐예요? 풍선 아트가 일단 맞아요. 이렇게 불어서 약간 앙 깨물어서 깨물 아트까지 가는 아마 그걸 거예요. 저도 어제 뭐 따끈따끈하게 배웠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두, 오, 둘, 네. 셋. 아, 지금 풍선 불고 계십니다. 어휴, 어휴, 어휴. 왜 저래? 연준 씨는 지금 거의 뭐, 아우, 기가 막힙니다. 아, 태연 씨 하여튼 뭐 불다가 너무 커서 지금 네, 터졌나봐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사연 우리 태연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닉네임 태연아 핑크 누나 사랑해요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님, 핑크 누나 사랑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을 응원하며 구행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행시에 멤버들이 다 같이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했습니다. 모 모르신다고요? 알려드리죠. 로 오마이갓. 빨리 음원 사이트에서 제로바이원 러브송을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우 우리 투킹이들 너무 잘하죠? 바 바로 듣자마자 모아가 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랍니다. 이제부터 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행복으로 가득하실 거예요. 더 알려달라고요. 365, 24시간 말해도 부족한데 큰일이네요. 야 호흡까지 진짜 기가 막혔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텐션업 초대석 투모로우 마이투게더와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수빈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륨을 높여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항상 올 때마다 편안하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태연 씨.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라디오 하다 보면 특히 볼륨 보면 너무 편안해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 씨는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희는 패밀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가족이야. 또 와서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 모임 또 해요. 가족 모임 또 왔... 네. 범규 씨. 저도 오랜만에 또 왔는데 오랜만에 와도 되게 뭔가 어제 본 것처럼 뭔가 내적 친분이 엄청 쌓여가지고 내적 친밀감. 네, 너무 편했던 것 같고 너무 또 좋아요. 오늘도 라이브로 되게 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라이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닝카이 씨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요. 아, 우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디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편안한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아이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에서 아직 못 들은 노래가 한 곡 남았죠? 네. 안티 로맨틱. 네. 휴닝카이 씨, 이 곡이 또 1번 트랙 인트로에 딱 어울린다 하셨는데 네. 초대해서 끝곡으로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되게 잔잔한 분위기도 그렇고 가사적으로도 되게 뭔가 와닿는 느낌이 많이 들 거라 아마 네. 1번 트랙으로 뭐 라디오 여기에서도 아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섯 분간의 인사 나눌게요. 꿈의 장을 무사히 마치고 혼돈의 장으로 한층 더 성장한 우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앞으로도 한디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